네. 원래 있던가? 이게 진짜 뭐야? 네. 커서 그런가 인치가? 근데 오빠 진짜 괜찮은데. 이거 지금 네가 뒤에 커버한 거랑 키보드 무게까지 하면 거의 1kg 되겠다, 그지? 네, 이 정도면? 그러니까, 네, 케이스가 좀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오빠 이거 써도 되나? 응? 이게 뭐야? 바뀌었어? 약간 필링인 것 같은데. 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절이면 죽는 거 아니야? 요절할 거라고 저제다 죽으라고? 좀 너무 자극적이다. 저 뺄까? 나 좀 걸렸는데 아, 뭐 본인이 보낸 거니까 그냥 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또 요절할 거라고 보내줬다. 잠깐만 온 거 좀 온 거 좀. 아니 그냥 저, 아니 그거를 그냥 보여줄게요 살짝. 아니 뭐. 이 인치가 원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3333. 어, 이거 두껍네. 노트북이네, 진짜. 이렇게 됐어요? 아, 좋죠. 아, 13인치는 아닌 것 같아. 어, 이건 1세대라서 팀 네. 이거 먼저 하실 거예요? 8일날 7시 반을 해도 토토데이. 제가 그날 경주에 갔다가 서울역에 7시 3분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딱 맞춰서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조금 괜찮아요. 뭐 서울역에서 여기 오는 건 뭐 지하철은 네. 아니고 위원님은 진짜 빨리 할 수 있잖아요. 9시 오면 되잖아. 아니 9시 반에 중계를 해야 된다. 아, 중계한다고? 그래서 7시 반으로 땡겨야 되는데 앞에도 뭐가 있어. 그렇게 별론가요? 응? 그렇게 별론가 아니, 좋은데 두껍다는데, 갖고 다니는 마음을 굳혔어. 뭘로 하게? 응? 뭐 11인치. 빼도? 아, 이거 훨씬 가벼운데요? 뭐가 훨씬 가벼워? 이거 봐, 이거 들어봐봐요. 아, 빼니까? 아. 불편하게 어떻게 뺐다 꼈다 하네요. 그러네. 또 빼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 어 그래도 어 근데 너무 크다 이게 헤드라고 크긴, 하는 게 크긴 크다 진짜 신문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큰데 그지 어 약간 좀 작은 게 좋아 그러니까 노트북 사이즈로는 이게 괜찮은데 아이패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휴대용 기기라고 그러니까, 하기에는 어. 좀 이렇게 내가 몸이 커가지고 이제 작은 너한테 너한테 작아 보인다 너무 작은 거 답답하지 않아요 너는 근데 13인치를 다시 사면 괜찮아 왜 그게 좀 가벼워지고 이번에 아이패드 잘 나왔더라고. 아, 그래요? 하중이 보이네. 야. 아, 나 PC를 바꿨는데. 아, 뭘로? 아, 그냥 너 아는 사람에서 맞춰줬는데. 내 컴퓨터? 몰라. 뭐, 그냥 그 사람이 조금 맞춰준 건데. 조립? 아, 별로네. 뭐. 올인원 PC가 좋지. 델. 그거긴 한데. HP. 아니, 그거를 다른 LG, 삼성. 뭐라. 어떤 방송? 라디오? 그러게요. 약간 눈탱이 맞은 듯한 느낌이에요. 바꿀까 또 생각 중이에요. 게임 안 하잖아. 게임을 안 하는데, 좀 저 고급 사양으로 바꿀까 해. 게임 안 하는 고급, 그러니까 그래픽은 조금 낮은 걸로 해서 고급 사양으로 가면 영화 보고 뭐 이런 건 최고지. 200이면 거의 미친 컴퓨터로 살 수 있어. 200? 있다. 어, 200이면 너무 비싸지. 그러니까 완전 미친 컴퓨터 살 수 있다. 200을. 칼럼 쓰실 때 지금 PC 딱 갖고 쓰세요? 아니면 그냥 노트북으로 카페나 이런 데서 편하게 쓰시는 거예요? 아, 저는 일단 여기다 다 써요. 제 이면지를 갖고 가는 게. 아, 손으로 쓰세요? 전 모든 거 손으로 써요. 그거를 다시 옮기는 거예요. 대학교 때 이 리포트 손으로 쓰듯이 강력고사 세대라서 강력고사 세대라서 아 진짜요?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뽑으면 안 쉬죠? 아니요 잘 치시죠 아니 처음에는 A4 그래프도 이거를, 손으로 그려서 그렇게 했구만 그래서 다른 애들이 이걸 보여달라고 그랬다니까 좀 되게 사람들이 신기하대 요즘 안 쓴다고 근데 저희 쓸 때는 원고로 한번 쓰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원고는 안 쓰고 그냥 그래서 제가 이거 맨날 가져간다는 게 이면제다 글 쓰거든요. 데자보에서 써는 사람이라서. 아, 데자보. 데자보. 그게 좁아가지고. 좁아가지고, 이거. 이게, 이걸로. 라인 맞추는 데자보. 구한 날 펠레. 좁아서 라인 맞추는
아이패드 필기 좋다니까? 아, 그니까, 이게, 하여튼 익숙, 사각사각 해야 돼? 지금 나는 여기 공지 자국도 있잖아. 아이패드 필기 가면 좋은데. 그래서 모나미 볼펜도 그 영심이, 볼펜 되게 금방 써요. 영심이 그 하나 새로 갈면 한 일주일? 많이 써요. 제가 이거 이면지 왜 가지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어, 근데 딸님한테 드린다고 한 거였어요? 딸한테 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제가? 딸도 그리려고. 아, 그래요? 아, 애들도 그림도 그리죠. 제가 이제 워낙 갖다 놓으니까. 이면지. 애들이 보면 아빠 연기한 원고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애들이 그럼 비참 문자 보고 뭐라 그러겠어? 어? 아빠인 줄 모를 거야. 다라프로에 뭔 것도 있잖아. 길 가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홍실을 맞았어요. 여친 생긴다는 징조인가요? 이거를 세 딸들이 보면서 무슨 방송이야, 아빠? 내가 다 했어, 에? 연기하고, 에? 뭐야. 비참 선행학습. 아, 이게 아들, 세 아들이 보면 상관이 없는데 딸들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자, 이거 하나 따죠. 안녕하세요. 팝팸 DJ 배성재입니다. 22번째 생일인데요. 언제? 11월 14일. 아, 11월 14일. 11월 14일? 창사 네. 기념일? 네. 아, 라디오부터 시작했지, 참. 개국 22주년 이벤트 투투데이. 갈게요. 네. 파워FM 개국 22주년 이벤트 투투데이. 안녕하세요. 배성재 10 DJ 배성재입니다. 오늘이 바로 파워FM의 22번째 생일인데요. 기쁘고 뜻깊은 22살 생일을 기념하며 프로그램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의 22주년을 축하하는 시간 투투데이. 22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넉넉한 이 시간.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3,4번을 또 보내셨네. 요 책을 주셨는데 책 제목이 누구나 죽음은 처음입니다. 배성재님께 잘 죽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어? 아, 쓰신 분이 보내신 거구나. 감사합니다. 강원남님. 이런 얘기 있는데 좀 더 드릴게. 어, 왜? 만화책이에요? 아니요. 형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누구나 죽음은 처음입니다. 왜 나를 왜 어울려? 뭔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 죽음은 중요하죠. 우리 삶에 있어서.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도 원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였는데 출판사에서 그렇게 말렸대요. 제목에 죽음이 들어가서 잘 팔린 책이 없어. 저주하는 겁니까? 어? 진짜 재밌지겠지. 숙보. 11월 7일 입동. 난방시설 점검 및 겨울 의상 정리 등 겨울나기 준비 한창. 그러나 우리들 마음은 언제나 겨울. 안녕하세요. 11월 7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정승환 사랑에 빠지고 싶다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입동을 맞아 겨울나기 준비가 한창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일찌감치 겨울이었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입동이 지났다는 건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다는 건데요. 네, 롱패딩도 있고 겨울맞이 새로운 니트도 장만하셨을 수도 있고 온수매트도 미리 사놓으셨을 텐데 마음은 썰렁하고 휑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오늘은 늘 겨울같이 휑한 마음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마음도 더 썰렁해지는 우리 아군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인데 솔로들의 비참하고 씁쓸한 일상을 잠시 후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프리 선언, 문자 소개 타임이 있습니다.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 뭐든지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리죠. 배송제 혜택에 참여하시... 벨 퍼포먼스에서 엔진 코팅 쓰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보헤미안 랩소디 진짜 재밌더라. 재밌어요? 진짜 와 진짜 대박 감동이. 보고 싶던데. 나도. 보세요. 그 아, 봤어 오빠도? 못 보, 보고 싶다. 아,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진짜 그 자체도 뭐 워낙 저거지만 아 진짜 그 감독 대단하대 진짜. 그 해당되는 세대 친구죠 퀸 한참. 퀸 세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저보다 근데 저희 형이 조금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근데 형 따라서 많이 들었죠. 황인용의 영시의 다이얼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죽은 거니까 프레디 머큐리가 왜 스포하냐고 프레디 머큐리 죽은 거 프레디가 무슨 일이야 머큐리 죽은 거 아 스포당했다 살아있는 줄 알았다 머큐리 형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퀸은 알아도 프레디 머큐리라고 생각 안 하고 실수했네. 뭘 실수해. 근데 극장에 갔더니 다 런던 올림픽 때 안 나왔냐고. 다 우리 정도 세대 확실히 제일 많죠. 그걸 기억하거나. 펠레 형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사는 거라고. 영화에선 죽는 장면은 안 나와요. 나 진짜 몰랐다고 하신 분들 있고. 아, 마지막 20분 보셨군요. 호날두가 신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머큐리 얼이고요. 아, 머큐리 얼? 그 신발은 머큐리 얼이고. 니케 거잖아요, 니케 거는. 아, 오늘 스포 폭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진짜 재밌습니다. 아, 진짜 오래간만에 재밌는 영화 봐야 돼. 찬원이랑 본 거야, 그럼? 찬원이 형 끊어놨더라고. 저녁에 나오라고. 아, 세일러문 머큐리밖에 모른다고? 아, 진짜 재밌어. 볼 게 많네. 퍼스트맨도 있고, 프레디 머큐리도 있고. 퍼스트맨 그 여배우 이름이 뭐죠? 못 봤네. 아, 진짜 그 뭐라고 표현 되게 독특하게 예쁘게. 네, 클레어죠? 클레어 포이. 와 되게 그냥 예쁘다는 느낌 말고 또 다른 거 있죠 그죠? 유니크? 네, 독특한데 어쨌든 예쁘긴 한데 되게 되게 매력적인 친구라. 홍진호의 3연봉 마지막 맵이 머큐리였다. 영화 많이 보죠. 저 얼마 전에 주만지 2도 봤습니다. VOD로? 아니, 주만지 넷플릭스로. 넷플릭스 나왔나? 보다 볼 게 없어요. 그거 봤더니 아, 주만지 1을 워낙 재밌게 봐가지고 2도 혹시 그래도 잔상이라도 남아있을까 해서 VOD 결제하고까지 봤는데 재미없더라. 그냥 뭐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박효덕님, 베리 방송 듣다 알게 됐는데 저랑 중학교 동창이시더군요.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졸업앨범에 딱
배디만 허락하시면 사진 올려도 될까요? 라고 좋습니다. 중학교 졸업 사진 뭐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졸업 앨범에 있다는 거면 중앙중학교라고 하신 거겠네요. 네. 제가 서운중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 때 중앙중학교에서 졸업은 거기서 했습니다. 그렇고, 김보람님, 저 드디어 낙곱새 먹었어요. 배디도 먹어봤나요? 낙곱새 뭔지 알죠? 라고 했습니다. 낙지, 곱창, 새는 뭐죠? 새우인가요? 맛있겠네요. 아, 1650님, 베라버니 저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발로 받았어요. 축구선수 빙의한 줄, 이라고 했습니다. 리프팅 그 느낌처럼 이렇게 접시가 떨어질 때 탁! 하고 잡은 거. 멋지군요. 강우빈인, 어니언 팝콘 대 카라멜 팝콘 대 체다 치즈 팝콘, 베디의 선택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 저는 제일 기본 팝콘을 좋아합니다. 밍밍한 거. 맹맛. 그래야 많이 먹잖아요. 보통 뭐 이렇게 맛이 들어가거나 너무 짜거나 그러면 많이 못 먹습니다. 6250님, 옷을 맨날 사는데 왜 나갈 때마다 입을 게 없죠? 진짜 고민입니다. 그래도 나갈 때가 있는 게 다행이죠. 9112님, 요즘 ASMR 듣는 거에 빠졌어요. 공부할 때도 틀어놓고 하면 집중 잘 되네요. 추천! 저도 ASMR 참 좋아합니다. 뭐 공부할 때나 아니면 자기 전에는 이렇게 밤에 좀 틀어놓고 있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잘 준비를 슬슬 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막 조회수가 땡큐브에서 어마어마한 분들 많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와, 그분들은 예, 딱히 뭐 원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예, 그냥 그런 소리, 사운드만으로도 그냥 예,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텐 아스므로 모음집 안 나오냐고 하신 분 있는데 글쎄요. 그 저작권이 저희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국조회급 예, 아스므르 많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집에서 혼자 뭐 하셨어요? 오늘 혼밥은 뭐 드셨나요? 오늘 어디 안 나가셨죠? 밖에 나갔다면 뭐 하다 오셨어요? 누군가 대화를 나눴나요? 뭐라든가요?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 여러분의 노잼 일상, 저희는 정말 궁금합니다. 노잼 일상도 빅잼 놀림감으로 재탄생하는 시간.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친근한 달수형부터 대학교 강사님, 고독한 해설자, 통닭 CF스타, 구단주까지 활동량만큼은 박지성 못지않은 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뭐 이렇게 수식어가 길어요. 네. 점점 누적되고 있는 거 좋지 않습니까? 이력서가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네. 구직하려고. 아, 네. 뭘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헤드폰 한쪽만 듣고 있는 거 멋있다고 하신 분 있고요. 일상생활 가능한 분인가요? 자, 해설 빼고 다 하는 해설가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진짜 해설하는 해설위원 모셔야 된다고 이런 얘기 하시던데. 네. 커리어 미쳤다고 하신 분 있는데. 와, 경력상 길다 부럽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력은 이렇게 쌓는 겁니다.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냐? 라고 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한테 박문성은 다 처음 해본 것들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력 이렇게 쌓는 겁니다. 이렇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예. 박문성 의원을 멘토라고 부르는 분들도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벌써 11월이고 2018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은 또 2019년을 어떻게 구상 중이신지 참 궁금하군요. 뭐 저는 이렇게 뭐 먼 미래나 이런 거 이렇게 계획 잘 안 세워요. 그냥 지금 연말은 일단 송년회에 집중하고 있죠. 시작됐어요 이미. 아, 네. 비즈니스 송년회. 아니 송년회를 비즈니스로 안 한 사람 있나요? 아니 그게 다 이제 11월 12월에 송년회 한 인맥으로 앞으로 1년 살아야지. 아니 다 그렇게 나만 그렇게 살아요? 세계관이 저랑 정반대입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송년회를 무조건 안 가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2019년 어떻게 살라고요? 예? 그냥 뭐 저는 그래요? 뭘 해도 탄탄대로가 되는 스타일 아닙니까 또. 아닌데 그 두 달로 12달 사는 건데. 아, 송년회 박싱데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자, 메모하시는 분들 있어요. 송년회 비즈니스 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요즘도 붉은 불토에 늘 술 약속이 잡혀 있으신가요? 불토는 원래는 없었죠, 저희에게. 그렇죠. 생겼죠, 근데. 저희는 사실 불금도 별로 없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중계가 그렇죠. 있으면 금요일도 사실 좀 자제했죠. 아, 밍밍하게 넘어가고 보통 주중에 집중하고 월요일, 월요일 핫해서 저희. 맞아, 월요일 많이 먹었다. 아, 저희 축구 중계진들에게는 월요일이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에 열심히 일하고 네. 월요일날 좀 때리자.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저희 배텐 송년회나 MT도 있으니까 꼭 참여해주시고 너무 잡은 곡이라고 신경 덜 쓰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배텐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네? 확인한 다음에 제가. 아주 뭐 무조건 잘 나갑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저희는 비참을 남자분들만 듣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그 저희 후배 여자 아나운서들, 남해춘 이런 분들 왔을 때도 인싸 여성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황당했잖아요. 근데 아, 제 주변에 있는 타사 여자 아나운서들이 좋아한대요. 어떤 느낌이지? 어떤 느낌으로 좋아하시는 거지? 그리고 유부녀분들도 좋아한다는 얘기 있고 아, 저는 그런 경우를 몇 번 했죠, 진짜로. 그래요? 저희 신여사께서 그 뭐 구에서 하는 구민회관 이런 데서 이제 수영도 하고 막 에어로빅 타고 그러는데 그 회원님분들이 그렇게 배팅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막 제 사인도 막 받아가고 아 정말요? 저 막 불러가지고 저랑 막 이렇게 쫙 줄 서서 사진 찍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시나 했더니 축구 얘기는 안 하시고 다 배팅 비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네, 신장에 우리 부끄럽다고 하시면 되고. 아, 줌마돌 되는 거냐고. 아, 줌통령 박할래라고. 줌통령. 줌통령. 아,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먹고 삽니다. 예. 네, 여러분들의 비참함이 저에게 삶의 에너지입니다. 아,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줌통령. 야, 줌심저격이요. 저희 사실 남심저격이 아니라 줌심저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대한민국 채널권은 역시 주부 권력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아, 그래서 저희 신여사가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이제 그 깨똑을 보면 프로필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몇 개 올려놓잖아요. 사람들은 몰랐대. 당연히 모르죠. 신여사가 어떤 사람인지 네. 몰랐는데 제 사진을 보고 이 베테랑 들으신 분들이 우와! 회원님이 신여사였어요? 신여사! 아, 신여사! 아, 신여사였네, 회원님! 그래서 나한테, 예. 뭐하고 다니냐, 방송에서? 아, 이거 부끄러우면서 뿌듯한 이 묘한 기분이군요. 아, 배성재 방문성 줌탄소년단. 줌탄소년단이라고 불러주시고 있고. 아, 이런 뭐, JTS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아침마당 PD, 저기 위원님 스케줄 좀. 줌통령. 예, 줌통령. 예. 자, 부부 초대 시간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문자가 왔는데 강요하님, 문성희 형은 시벨옴인 것 같아요. 프랑스어로 잘생긴 남자란 뜻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이거, 발음이 시벨옴이래요. 네, 이거를 연음으로 내가 굳이 제가 지금 끊어 읽었는데 연음으로 읽고 난리예요. 고맙습니다. 릴카, 땡큐. 다른 나라 말 중에 묘하게 한두 단어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좀 비방용 단어들이 많죠. 많죠. 러시아의 스파시바. 고맙습니다. 드시고. 중국어도 있죠. 뭐 밥 먹었냐 이런 게 가죠. 치파삼마 뭐 이런 것도 있고. 축구 선수 이름은 아예 저희가 그래서 몇 개 못 불렀던 것도 있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건 얘기하기 좀 어렵고. 일본 선수 정도는 뭐 시바사키라고. 뭐 시바사키야 시바사키. 뭐. 예. 10만 안 줘서 읽으면. 예. 다 추억의 이름이 돼버렸네요. 예. 채팅창에 재영아 잘 지내니. 0863님. 문성형 저 조별과제 조언 중에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얘랑 절대로 안 이어질 거라고 저주해주세요. 그 얘는요. 당신 몰라요. 뭘 그거를. 네. 조별리그 하는 잘 모르는 친구 정도 생각할 거예요. 조별 과제라는데 뭘 조별리그예요? 아, 제가 조별리그라고 했어? 네? 중계하고 싶어요! 아, 참 눈물 나네, 진짜. 슬픕니다. 네. 다 그게 보여! 네. 조별리그! 조별 과제를 조별리그라고 읽고 있어. 토너먼트 올라가고 싶다! 자, 아, 꼭. 이게 뭐야! 꼭 0863님, 좋아하는 분과 토너먼트 결승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저주 망했다고, 질문 있고. 제가 있다면. 지금 챔스 조별리그 기간이죠? 몰라요! 원래, 예.
1887님, 집 가다 봤는데 왠지 모르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셨어요. 아, 승부의 측의 신세계 하면서 아, 광고, 버스 광고를 누가 찍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저는 이 버스 못 봤는데. 아니, 저는. 목동 앞에도 하나 돌아다닌다는 제보는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버스도 눈에 많이 띄겠습니다만, 네. 저쪽에 그, 삼성동 쪽에 가면 네. 엄청 큰 몰 있잖아요. 몰에 또 엄청 홈몰. 사람 많은 그 영화관 있잖아요. 네네. 영화 보러 갔는데 거기에 큰 화면 광고에 뜨더라고요. 아 그래 이게? 네. 아 저도 모르게 모자를 쓰고 갔는데 모자를 굉장히 눌렀어요. 오, 저 사람이랑 주변 사람이 엮어서 볼까봐. 아 굉장히. 잠깐 그게 극장에도 나가기네 계약을 했나? 아니, 극장 광고가 아니라, 극장에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그 넓은 공간 있잖아요. 팝콘 사고 막 이런데. 거기 네.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아,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저도 모르게 지나가는데 제 바로 옆에 딱 이러고 나타나는데, 어찌나 부끄럽던지. 네. 조만간에 뭐 하나 또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이런 게 바로 패치심이라고. 아, 뭐, 중심 노린 건가요? 아니면 여심 노린 건가요? 아, 이번에는 약간 공익적인 거. 아, 공익적인 거, 예. 네. 아. 하도 그, 제 이미지를 좀 이제 세탁해보려고. 아, 공심을 노린다. 아, 박문성 의원님께 줌롱도를 하나 주라고. 줌롱도를? 예. 아, 역시 중계 안 해도 분산 투자를 잘해왔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예, 대단하고요. 자,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가보겠습니다. 현재 새롭게 1승 중인데, 하필이면 그 1승이 류현진 선수의 6차전 선발에 죄송합니다. 일어나지 않는다. 6차전은 없다. 였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5차전에 월드시리즈가 끝나서 참 아쉽더라고요. 일단 야구라는 것은 또 한 경기 더 해야 하는 게 또 재미잖아요. 그 팬들에게는. 재미기도 네. 하고 그게 수익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며요. 아, 역시 또 비즈니스 쪽으로 보는데. 엠스플한테 엄청난 타격을 준 거예요. MBC가 지금 이거 월드시리즈 한국인 선발 투수가 나오는 게 역사상 최초니까 얼마나 7차전까지 가는 걸 기대했겠습니까? 6차전만 했어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됐을 텐데. 아. 최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최 사장님이면 저기 엠스플로 사과를 하시고. 아 그래요? 예. 속보 엠스플 매출 5% 감소. 아 물귀신 텔레라고 하십니까? 아 그것 때문에 엠스플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싶는데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6차전 했으면 월드시리즈의 류현진 한국인 선수 선발에 아침 9시 경기. 우와, 엄청 좋았네. 자, 그랬고요. 야구는 항상 다 맞추고 있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야구, 예,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뭔 소리야? 지금 경기 종료됐다니까요. 자, 이번엔 예측. 후기가 올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숙하는 의미로 축구 예측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가야죠. 축구 가야죠. 11월 4일 새벽에 울버햄튼 대 토트넘의 경기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죠. 예.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골을 넣을 것인지 아닌지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컵대회에서는 골을 넣었으니까. 네. 최근에 부진을 딛고 시즌 1, 2호 골을 컵에서 네. 리그컵 대회에서 터뜨려서 다음 경기도 기대 중인데 좀 몰아치는 그렇죠. 스타일이잖아요. 네, 넣으면. 예. 또 울버햄튼 하면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두 골. 예. 두 골을 넣어서 또 인생 경기를 만들었던 상대이기도 한데 오랜만에 또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온 울버햄튼 아니겠어요? 경기 잘해요, 울버햄튼. 그래요? 네. 자. 결정하셨습니까? 네, 했어요. 박펠레. 선택은? 손흥민 선수는 골을 못 넣습니다. 드라이하게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못 넣을 것 같아서요. 진심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이거 약간 지금 보통은 약간 이게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못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못 넣습니다. 약간 이거 에라다 망해버려라 이거 아니야? 네? 나 빼고 다 망해야 돼! 망해라! 다 망해라! 이 느낌인데? 이거 진심이 느껴졌어요. 문성파크 레인저스 말고는 다 망해야 돼요. 아, 굉장히 시무룩한 예측이었어요. 예. 여러분 이유는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아무튼 자 해설계의 마미손 박펠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게요.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익광고 찍은 분이 남들 망하라고 저주를 하는 그런 거였고요.
자,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투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곰순이님, 저희 집이 지어진 지 40년 된 주택이라 바퀴벌레, 돈벌레, 거미, 말벌 등 온갖 벌레들이 자주 출몰하는데요. 예전엔 벌레 보면 도망가기 바빴고 가족들이 잡아줬는데 요즘은 제가 잡으려고 노력해요. 나중에 대신해서 잡아줄 사람이 없을 거라서요. 라고 했습니다. 또 완결된 사연이 왔어요. 저. 편안하게. 잘 준비하고 계시고. 40년대 주택이다 보니까 왠지 재개발 들어가면 또 돈방 소리 안 드시는 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아, 이제 벌레. 네. 네. 벌레 잘 잡는 편이에요? 저요? 네. 그냥 뭐 잡는 건 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렇다고 막 벌레를 막 옆에 벌레가 나타나도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고 네. 박멸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아, 저는. 나 바퀴벌레 너무 무서워 지금도. 적응이 잘 안 돼. 그 네. 동물은. 벌레를 저도 무서워해서. 무서워해서 어쨌든 집안에 나타나면 무조건 사살. 좀 무서워, 박경민님. 지난달에 제 생일에 성재형한테라도 축하. 성재형이테라도 축하 받으려고 샵 1077로 성재형 생일 축하해 주세요라고 문자 보냈는데 박소연의 러브 게임에서 단문이 왔어요. 러브 게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보내달래요. 샵 1077이 배튼 전용 번호인 줄 알았어요. 힝 부끄러워 이렇게 했네요. 힝 부끄러워 때문에 동정심이 다 사라졌고요. 이런 거 하지 뭐 이런 교태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샵 1077은 이 SBS 파워 FM 107.7MHz의 전용 채널이라서 각 프로그램이 그냥 단독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독점하는 게 아니니까. 그 시간대. 착각할 수 있지. 배텐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만 보내셔야 되고 앞뒤로 보내시면 그 프로그램에서 답이 옵니다. 예. 예약 문자로 보내라고 하신 분인데 좋은 생각이네요. 예약. 예.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뒤늦게 축하드리고요. 김경일님. 지원서 쓰다가 진지하게 성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거 진짜 좀 그런데? 눈물이 갑자기 왈칵 날 것 같은데 진지하게 성별이 나에게 뭐 이런 거죠? 남자? 여자? 예. 에이 뭐 아 지금 이분이 어차피 점점점점점 하고 그 다음에 그 언더바도 있어요. 그러네 마지막에 예. 기적의 철학자 어차피. 어차피. 에이, 뭐. 아. 그냥 두 개 다. 자웅동팟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렇죠. 현자가 되신 거죠. 예. 인간 아닙니까, 모두? 남녀? 남자든 여자든, 그냥 인간. 예. 아무튼, 김경민이 이 문자를 박소연의 러브게임에 보내시면은, 굉장히 정상적인 답변이 올 수 있고, 거기 충격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항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꼭 10시와 11시 사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먼, 네, 김경일 휴먼님.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진짜 이 의미를. 네. 다음은요? 라미수님, 간만에 땀 빼려고 찜질방을 갔는데 방 안에 커플 한 쌍이 서로 꽁냥꽁냥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몹시 화가 나서 일부러 들어가서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0분이 지났나? 커플들이 결국 나가더라고요. 봄도 개운, 마음도 개운했던 찜질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겼어. 남희수님. 아, 이거 뭐 제2의 쭈꾸미 아닙니까? 이거는 익은 쭈꾸미네요. 쪄진 쭈꾸미. 익은 쭈꾸미. 네. 이겼다. 데친 쭈꾸미. 얘 쭈꾸미 숙회인가? 익주라고 줄여주시고 있어요. 익은 쭈꾸미. 네. 이거는 뭐 샤브샤브 아니고 그죠? 뭐야 또. 네. 자, 아무튼 나이스님. 아 정말 베텐러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열단이라고 하십니까? 네. 국가대표예요. 베텐 의열단으로 임명합니다. 네, 이런 건 파괴해야죠. 그러니까. 어디 그 공공장소에서 꽁냥꽁냥이에요. 커플이 가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가가지고 예. 아 인간 낙곱새라고 하는데 인간 낙곱새 아 쭈열단이라고 하죠. 쭈열단 아, 10분이면 좀 엄청난데 어차피 쭈꾸미일 바에는 이긴 쭈꾸미가 되잖아 라고 하시면 돼.
아, 근데 쭈꾸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 저희, 진짜? 저희 베텐에서는 그 커플 사이에 앉아서 절대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커플들의 꽁냥꽁냥을 방해하는 사람을 쭈꾸미로 명명하는데, 어,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쭈꾸미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아, 전주엽 만들자고 싶으니까. 전국 쭈꾸미연합? 전주엽. 전주엽 명예연. 대한배틀 만세! 그 사이에서 외치고 오시면 저희가, 아, 꼭 속옷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꼭 외쳐야 돼? 네. 다음요. 아, 시간이 안 됐습니다. 다들 지금, 아, 궁금하실 텐데. 아, 여러분, 애국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애국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 이런 걸 아주머니들 좋아하신다는 거죠? 아, 엄청, 엄청 좋아하죠. 아닐 것 같고, 우리 세대의 아주머니들이 아니라. 근데 언어가, 사실 언어나 이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인터넷을 하는 그런 아무래도 취향이어가지고. 줌마 감사. 아주머니 아주머님들은 사실 거의 관리도 잘 하시고. 근데 예. 뭐 아주머니가 통칭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가진 엄마라고 한다면 30, 40대. 그러니까 아이 엄마 사실 30대, 젊은 분들이라고 30대, 봐야 되죠. 30대에서 이런 거 뭐 다 뭐 알죠. 약간, 약간 지금, 어, 우리 먹히나? 이런 지금 표정들이 감지되고 있어. 약간, 어, 우리 없고 키나? 극적극적 하는 느낌이 지금 감지되고 있어. 약간 들떴는데. 헛된 꿈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방 눌러드릴게요. 아.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정수님입니다. 날이 추워져서 겨울옷을 꺼냈는데 온 집안을 다 뒤집으며 찾아도 작년에 산 롱패딩만 안 보이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난 겨울에 전 여친이 춥대서 제 롱패딩을 빌려줬는데 그 뒤로 못 받고 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 잠깐만, 잠깐만. 대배우의 호흡을 또 이렇게 훔치고 그래, 제작진이. 잠깐만. 여보세요? 왜 안 됐지? 이게? 근데 그 뒤로 못 받고 헤어졌더라고.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네. 아니 왜 안 됐지 이게? 아,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정수님입니다. 진정한 배우는 이렇게 호흡을 스태프들 때문에 빼앗겼을 때 다시 리셋하는 게 중요하죠. 날이 추워져서 겨울옷을 꺼냈는데 온 집안을 다 뒤집으며 찾아도 작년에 산 롱패딩만 안 보이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난 겨울 전 여친이 춥대서 제 롱패딩을 빌려줬는데 그 뒤로 못 받고 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가 웬일이야? 왜 전화했어? 뭐 또 할 말이 남았어? 그러니까 야... 야, 근데 잘 지내지? 아, 요새 날이 있고 엄청 많이 추워졌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 야, 날이 추워지니까 야, 네 생각 나더라. 야, 우리 작년에 겨울 이거 엄청 좋았잖아. 기억나지? 야, 그때 따뜻한 롱패딩 챙겨 입고 놀러고도 가고. 야, 롱패딩 이제 롱패딩. 야, 그거 진짜 따뜻했는데. 그치?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때 기억나? 우리 그 겨울 한강 보러 갔었잖아 그때. 아, 그 우리 그래가지고 롱패딩 입고 나가가지고 야외에서 라면 끓여 먹었는데 그 있잖아 너한니 내한니 이게 먹어주다가 그때 롱패딩이라 아이고 롱패딩에 라면 국물 흘려가지고 내가 막 닦아줬잖아. 어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끊어
다시 걸어야 되겠다. 다시, 야. 여보세요? 왜? 왜 전화하는 거야, 자고?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말하다 좀 끊겼는데. 내 롱패딩이지. 롱패딩 말이야. 그거 돌려주면 안 될까? 아, 그게 사실은 그 작년에 산 건데, 그, 올해 사기, 다시 사기도 좀 그렇잖아. 그리고 사실 그 디자인이 말이야, 그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 또 끊었어. 아이, 중요한 얘기 안 했는데. 다시 한번 걸어, 다시 걸어, 이제. 여보세요? 왜? 돌려주면 되잖아, 왜? 아니, 내가! 이게 뭐냐, 잘 들어봐, 내가! 이사를 했거든, 이사를! 그래서,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야, 저기, 미안한데, 바뀐 주소를 좀 보내줄래? 야, 야, 그리고, 야, 이왕 보내주는 김에, 그, 라면 국물 있죠? 그거는 꼭 좀, 이렇게 세탁해서 보내줘라! 야, 새로 이사온 동네, 그 세탁소가 없어가지고! 여보세요? 또 끊어! 야! 야! 배송료는 선불로 해라! 야! 그리고, 며칠 뒤 롱패딩이 집으로 배달 왔습니다. 비싼 롱패딩 새로 안 사게 돼서 너무 기쁜데 마음 한구석은 왜 이리 허전하죠? 얼굴에 피 쏠린 거 보소. 형감을 읽고. 아, 눈썹 꿈틀거리는 거 소름 돋는다고. 야, 이 롱패딩 이 긴 사연을 롱테이크로 원테이크로 갔다고. 연기력 대단하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해피엔딩이라고 너무 좋다고 하신 분이 있고. 지금 생록방 처음 듣는데 이걸 롱테이크로 한 건가요? 야, 다리 꼬고 해냈어요, 이거를. 대단하고요. 아침 드라마계의 장동건이라고. 괜히 지금 통영이 아닙니다, 제가. 대단합니다. 자, 롱패딩의 계절이 왔는데 어떻게 신여사님이 춥다고 하시면 냉큼 벗어주시나요? 아니네요. 결혼 16년이 됐는데요. 아, 그래요? 싸늘한데요, 아주 그냥. 모닝동건.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겨울을 좀 대비하려고 네. 롱패딩을 하나 샀어요. 샀어요. 이렇게 뚫레뚫레 들고 들어가니까 신여사가 딱 쳐다보더라고요. 뭐하러 그런 거 사냐? 아, 싸늘한 대화들 자주 주고받으시네요. 벌써 남이냐고 하지. 벌써 남이야. 라고 하시고. 돈이 썩어 난다에? 얼리버드 동건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도 동네 아주머니들에게는 엄청난 인기를 또, 하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은 따뜻하겠지? 그렇군요. 저녁은 김이랑 밥이랑 꿀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우리 또 회원님들이 우리 신여사에게 또 깨똑 하겠다. 아이고, 그 남편 롱패딩 하나 샀다고. 그거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방금 줌스피 폭락했다고. 아, 줌보검이라고. 그렇죠.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을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그, 이게 찌질하게, 전 애인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나요? 뭐, 저는 주위에 이렇게 많이 못 봤어요. 달라고 해본 적 없죠? 네. 헤어진 다음에. 없어요. 가끔 있죠, 가끔. 아, 롱패딩은 다르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추우니까. 롱패딩은 비싸다. 아, 송중기라고 하세요. 아, 오늘 줌통역으로 그냥 풍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채팅창에 준 적이 있어야 돌려라도 받아본다고. 아, 그러네. 예.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했네요. 자, 다음은요. 배민서님. 21일 날 문성희 형 강남 와서 축구 게임 직관 오신다고 해서 인천에서 혼자 1시간 반 동안 지하철 타고 왔는데 중간에 왔다가 중간에 가셔서 사인도 못 받고 사진도 못 찍었어요. 근데 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죠?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아, 그때 지현 형, 최지현도 거기서 해설을 했는데 지현 형 걸 받았구나. 지현 형 근데 한문으로 쓰네. 왜 그럴까요? 별로 잘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한글로 쓸까요? 네, 첼이라고 쓴 거 아니에요 이거? 맨 앞에? 첼. 아, 첼인가? 장인가? 장인지 첼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고 아무튼 배민서님인데 박문성 의원은 비즈니스 때문에 딱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딱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입금된 딱 90만만 네. 일하죠. 끝까지 이렇게 남아가지고 구경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좋고 바깥 공기 좀 자주 쐬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자, 아 근데 장지현 위원 사인에 밑에 딱 그게 써 있네요. 한글로 축구 해설위원 장지현. 본인, 이건 무슨 어떻게 계약서에 쓰는 듯한 느낌인데 사인이라기보다. 본인만 지금 중계한다 이거죠. 축구 해설위원 장지현. 아, 채팅창에, 아, 장자를, 아, 이 장자를 안 쓰고, 그, 제일 유명한 한자 장자로, 튼, 지연이라고 쓰시고 있어요. 튼하고, 니은, 시옷, 받침. 아, 이거 문자를 얘기하려니까 어렵네. 아. 지상지님, 왼쪽 어깨가 아파서, 오른쪽 손을 올려서, 왼쪽 어깨를 주무르다가, 오른쪽 어깨에 담이 왔어요. 오른쪽 어깨를 왼쪽 손으로 또 주물렀어요. 왼쪽 팔과 오른쪽 팔에, 다정한 모습이 참 멋져 보였어요. 오, 이거 되게 헷갈린다. 왼쪽, 오른쪽이 몇 번 나오는 거야, 그래. 그래요, 뭐. 아, 셀프로 잘 지내고 계신 것 같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어렵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완전, 이거 진짜 담 와요, 진짜. 예. 와칸다 포에버 하시는 분들이 베텐러들 참 많습니다. 예. 다음은요. 백호준님, 강아지를 일부러 세 마리 기르고 있어요. 둘이 붙어 있어도 한 마리는 저랑 놀아주니까요. 세 마리 똥 치우느라 외로울 틈도 없어요. 좋은 방법이구나. 강아지는 근데 그렇게 뭐 둘이 붙어 있다가 주인을 무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따르죠. 네. 고양이들이 약간 좀. 고양이들이 조금 쌀쌀맞게 구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는데. 뭐 개냥이기도 있지만. 네. 강아지는 예 네. 정말 인간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같습니다. 고양이도 그러긴 해요. 네. 아, 너무 예뻐. 그래요. 어, 고양이. 네. 현명한데? 라고 하신 분 있고, 거기서 또 이제 싸늘하게 숫자 노름으로, 그럼 한 마리 키우면 되지 않냐고. 아, 약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봤는데, 약분. 2대2는 1대1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약분해서? 이런 식으로. 2분의 2. 그렇군요. 다음은요? 7271님. 정말 오랜만에 깨똑이 울리더라고요. 누구지, 누구지? 누굴까? 설레하며 얼른 봤어요. 하이패스 배터리 없어서 그냥 지나갔던 날 통행료 내라고 한국 도로공사에서 보낸 톡이더라고요. 그래도 잠시나마 설렜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요즘 그 깨톡 쪽으로 그 비즈니스 톡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와요. 뭐 알림도 오고 예약 택배나 우체국 이런 데 우체국에서도 네. 많이 보내고. 그래서 굉장히 좀 풍성한 기분이 듭니다. 특히. 그리고 그 기프티콘 같은 거 받잖아요. 선물로. 그러면 이제 그거 유효 기간이 다가오면 또 계속 맞아, 와요. 맞아. 네. 자동행진이 반갑습니다. 저는 지나면 네. 그냥 입금 통장으로 입금 바로 해요. 아 현금화를 선물로 받은 건 모두 현금화. 그렇군요. 기간 연장 안 해요. 그렇군요. 아 꿀팁 감사하다고 하신 분 있고 솔깃 차에 하이패스 카드 살짝 뽑아놔야지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요. 구이사구님 미간에 여드름 났는데 만나는 여자 동료들마다 다 짜주고 싶어하더라고요. 그 관심이 기뻐 내일도 이어가려 했는데. 세수 중에 터졌어요. 많이 아쉽네요. 아, 그렇군요. 아, 이 독특하다. 짜주고 싶어 했다는 게 사실인지 팩트체크가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 막 그런 거 보면 막, 아우, 저 짜버리고 싶어. 아우, 왜 저 사람 자기가 짜면 되는데 안 짜니까. 확대해서 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어, 저 이마에 뭐 나셨네. 이 정도 했는데. 아, 그러니까 막 그런 느낌으로. 짜주고 싶은가 봐. 이런 식으로. 앞서간 거 아닌가. 아, 채팅창에 짜져줄래를 잘못 들은 거죠. 짜주는데? 네. 이마에 피 묻은 채로 가보라고. 그럼 닦아줄 거라고 하신 분도 있고. 천진만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제3의 눈. 네. 아, 그래요. 아, 관심이 있을 수 있군요. 그래도 아쉽대. 세수 중에 터졌는데. 자, 다음요. 곽영섭님. 길 가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홍시 맞았어요. 이거 여친 생긴다는 징조인가요? 아 제가 예. 아까 읽었던 거네요. 죄송하고 아 뉴턴의 홍시 뉴턴의 법칙으로 홍시가 떨어지면 하 여친이 생긴다. 이런 분들 거를 그 따님들이 읽는다는 얘기죠.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아, 0284님, 오늘 우연히 전 여친 만났어요. 둘 다 작년에 커플로 맞춘 롱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걔도 추웠나봐요. 아, 작년에 커플로 맞춘 롱패딩. 지금 근데 이분은, 전 여친을 만났다는 이야기에 전부가 그냥 롱패딩이에요. 여자친구의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네. 해피엔딩이라고. 둘 다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전 여친 사연도 저희한테 온 거 아니에요? 이건가? 네. 라면 국물 묻은 거 아니냐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다음요. 1070
대학 동기의 결혼식 갔다가 전 여친 만났습니다. 처음엔 거리 두고 있었는데 사진 기사님이 저보고 키 작은 남성분 앞으로 좀 내려오라고 해서 전 여친 옆에 서서 사진 찍었네요. 비참했어요. 사진 기사님이 눈치가 좀 없네요. 이럴 때는 용어를 좀 가려서 뭐 저쪽에 계신 그 뭐 어떤 회색 옷 입으신 분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조그만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그 얼마나 무대에 서 있는 곳인데. 아무튼 키 작은 이것도 있지만 어쨌든 전 여친 옆에서 결혼식 사진을 찍는다는 이 자체도 대학 동기를 사귀셨나 보네요. 네. 자, 보통 그 사진 찍으신 분들이 기가 굉장히 센 경우가 맞아요. 짧은 시간 안에 막 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막 지휘하는 거 부담스러워서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사진 안 찍어요, 웬만하면. 저도 사진을 잘 안 찍는데, 네. 그래가지고 저희 조그만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랬는데 이렇게 두리번거리면 아, 두리번거린 분! 맞아.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아, 저요? 조금 이렇게 정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코큰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저, 나온가? 그러면, 에, 너, 그 분. 네. 우리 쭈꾸미. 네. 저랑 눈 맞추신 분 나오세요. 확인사살을 꼭 해가지고, 아, 뜨끔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눈 작고 코큰 분. 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요. 이정섭님, 새로 나온 사과폰, 사과패드, 사과 PC를 회사에 들고 가면 여자 동료들이 무지 관심을 보입니다. 가끔 자기 거 동기화 시켜달라고 부탁하기도 해요. 이런 게 바로 스몰 토크죠. 스몰 토크죠. 제가 그래서 사과를 좋아합니다. 동기화, 자기 거를 동기화 시켜달라는 거죠. 예. 그렇죠. 컴퓨터랑 내 거랑 동기화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과잉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약간 처음 했을 때는 요 동기화라고 하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아, 이거 바로 돈 많이 드는 스몰 토크죠. 예. 유료 쭈꾸미. 하신 분 있고. 아, 한재영님, 나이 들고 결혼 못해서 짜증나는데 후배가 결혼한다면 청첩장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선언했는데 저라면 안 와도 된다면서 모두가 이해하네요. 이거 핵이듯? 라고 했습니다. 청첩장을 어떻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고민하는 분들이 결혼할 때 참 많더라고요. 많죠. 저도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데 청첩장 그냥 뭐 줄 거면 주고 안 줄 거면 주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특히 이제 회사에 있으면 아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이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걱정 그렇죠. 안 줘도 걱정하는 예. 건데 되게 미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시면서 이게 뭐 문화니까 사실 어쩔 수 없긴 하는데 좀 이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일생에 정말 중요한 행사이고 이벤트인데 내가 그 자리를 누구를 초대할까 말까를 갖고 서로 불편해한다는 게 가는 사람도 아니 저 사람 결혼식 굳이 가야 돼? 부른 사람도 이걸 불러야 돼?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문화인 거죠. 그렇죠. 정말 축하해줄 사람만 가서 축하해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안 주면 서운해하고 또 주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묘한 느낌. 그리고 이신점심이 오가면서 예.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뭐 밥 먹은 적이 있다 없다로 가야 되는지 술 먹은 적이 있다 없다 아니면 뭐 요즘에 같이 일을 하느냐 마느냐. 뭐 1년 내에 내가 연락을 했었나? 아 1년 내 이런 건 방송 위원님 비즈니스로 딱 그 원칙 10개명 같이 있지 않을까요? 청첩장은 어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 결혼할 때 그 어머니가 얘기해 주신 거는 뭐죠? 그거를 다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청첩장에 들어온 거를 다 뭐 쓰긴 하는데 네. 네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래, 노트로. 그래서 그 사람이 결혼해서 연락이 오면 그대로 돈을 주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장부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펠모 삼천지교입니다. 펠모 삼천지교. 대단하네요, 진짜. 아, 저기 최 씨가 그때 5만 원 냈으니까 야, 5만 원. 아, 어렸을 때부터 장부 쓰는 법을 배웠군요. 아, 펠모 삼천지교. 아, 회계학과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아, 전에 한번 그 아는 후배가 결혼식을 하는데 청첩장을 당연히 줄 법한데 안 줬는데 지나가다 만났어요. 그래서 왜 나 안 주냐 그랬더니 먼저 가서 죄송해서요. 속으로 울컥하면서 내놔. 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 물가 상승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뭐 그러면 연방에 대충 해요 그때 물에 물탄 듯. 네. 비즈니스의 또 한 모토이기도 해요. 네. 자, 다음은요. 아, 금리 4%로 적용할 거라고 하시면 있고. 송승우님,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전 직장 여자 후배가 급하게 돈 빌려달라고 톡으로 말 걸길래 좋다고 빌려줬는데 당했어요. 그래도 사건 수습하느라 여 후배랑 오랜만에 3분 이상 통화도 해보고 좋네요. 좋던데. 빌려줬는데 당하고 사건 수습하면서 이제 보통 이거는 찾기 어렵죠. 어렵죠. 보이스피싱 하면 이건 찾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뉴스를 들었는데 저게 나오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이렇게 잃은 액수가 어르신들에 비해서 젊은 20, 30대가 훨씬 더 많대요. 액수가. 액수는 더 크대요. 희한하죠? 오히려, 것 같은데. 오히려 그 IT를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톡 같은 걸로 뭐가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는 느낌. 그렇군요. 아, 낚시에 낚인 쭈꾸미라고 하신 분 있고. 아, 3분 쭈꾸미. 3분 동안 여우배랑 통화했다. 여우배는 그냥 그러죠? 왜 빌려준 거야? 내가 빌려준다고?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고 있을 것 같다는, 그리고. 얼마 또 이렇게 무섭게 했을까? 예. 지금 나랑 통화 안 하면 좀 경찰한테 움직일 수도 있고, 막. 아, 이 정도면 민주노총 간부라고. 코너가 점점 경제 코너 같다고, 냄새가. 돈 냄새가 풀풀 났네요. 자, 다음은요. 자, 아, 오늘의 사연을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아, 전 진짜 죽고 마는데 오늘 재밌는데. 저는 그래도 오늘 그래도 예, 이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열사의 모습을 보여줬던 남이수님. 남이수님? 네. 찜질방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아, 대치쭈꾸미. 아. 샤브샤브 열사. 예. 아, 이게 뭐 물에 젖은 건 아니니까. 예. 아, 있죠. 숙회 열사. 오늘 쭈쭈총인가요? 알겠습니다. 쭈열사. 예, 남희수님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을 넘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여드름 드릴까요? 네, 천진반? 그러니까. 아, 천진반. 짜져! 9249님. 예. 아, 너무 짜드리고 싶어요. 라고 생각, 속으로 하셨던 분. 예. 아, 쭈쭈 전문가요, 오늘. 오신 분이 됐습니다. 아, 선물로 초장주라고 하신 분인데. 제가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짜진반이라고 불러주신 분이 있네요. 자, 오늘 서강줌, 아, 박서줌과 함께했습니다. 네, 줌통령 박문성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회원님들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뭐 이렇게 짧게 느껴지지? 물도 안 듣고 늘 짧았습니다. 자, 칼제 노래 들을게요. 11월 7일 수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한선의 심장이 기억해 끝곡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십니다. 예, 쭈꾸미가 표준어긴 한데 자, 쭈꾸미가 제일 또 입에 짝짝 붙어서 쭈꾸미 소주 달러 김밥 감사합니다. 쭈통령 가십니다, 여러분. 아, 지금 제가 책 드리려고 지금 가죠. 아, 네네네네네. 잠깐 청담동을 갔다가. 되게 바쁘시네. 쭈춘쭈춘 결성이라고
신주춘이 노래방에서 아주 잘 놀더라고요. 영혼의 콤비, 그야말로. 핵인싸. 영상은 조만간 공개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오, 날이 막 쌀쌀할 때 엄청 추워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읽을게요. 또 갈게요. 좋습니다. 네, 다녔습니다. 네. 라이언 황사 방역 마스크. 이번 가을에 황사가 그렇게 많이 안 오네. 생방 많이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아. 우리 다음 주에 마피아는 공개한 거야? 아니요. 해도 돼요. 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인가? 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6시 반부터. 콩까지 마피아는 6시 반부터 합니다. 우주소녀 연정 씨, 광명독사는 7시 반. 7시 반이고요. 6시 반에는 장예원과 콩의 만남, 콩까지 마피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벤지 매치. 그리고 아이패드 다시 볼게요. 오늘 애플 매장 가가지고 한번, 이게 1세대라서 2세대보다는 더 무거워. 2세대는 한 80g 정도 빠졌어. 근데 오빠가 2세대 아니에요? 원래? 내 건 2세대인데 11인치, 10.5인치지. 이거는 13인치잖아, 거의. 오빠가 살려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난 이번에 이게 같은 크기에 기계 자체가 되게 작게 나왔어. 그리고 더 가벼워졌어. 근데 같은 크기로 작게 나온 게 무슨 화면만 같고 베젤이 줄어든 거지. 그래서 이걸 해볼까 하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키보드가 넓어서, 내 건 좀 좁으니까. 근데 그러기엔 너무 무겁다. 역시 600g, 이게 700g일 텐데 600g, 500g 이하여야 태블릿에 그 편의성이 사는 것 같아. 노트북은 1kg. 요번에 나온 맥북 에어는 좀 무겁더라고. 1.25kg. 키보드는 괜찮은 것 같아. 이게 키감은 안 좋은데 거리가. 이제 근데 사면은, 새로 사면 기존에 쓰던 거는 어떻게 해요? 팔거나 뭐. 되팔아요? 이거 왜 되파는 거야? 내 건데.
그냥 파는 거지. 근데 제값 주고 산 건데. 그래서 맥북 12인치가 1kg가 안 되고 그게 가벼웠다. 노트북으로서 좀. 아, 무겁다. 알겠다. 11인치. 이게 몇 인치라고? 이게 12.9인치. 무겁지? 근데 너는 그림을 그리니까 12.9인치에 재도전 해볼만 해. 바꾸고 싶은 생각 없잖아, 그치? 펜이랑 그런 게 되게 편하게 나왔더라고, 이번엔. 펜이요? 펜이 달라요? 거기 딱 뒤에 옆에 붙어, 이렇게. 붙여서 갖고 다닐 수 있어. 자, 그럼 여러분 생방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보내신 분들 감사드리고. 여성분인데 비참이 제일 좋다. 감사합니다. 고소 취하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반성문 아니에요? 아샤, 이거는 태진이 거지? 네. 자, 그러면 끌까요? 네.